전남적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180만 명에서 오는 2047년 158만 명, 2067년 122만 명, 2117년 4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47년에는 진도, 구례 등의 전국 222개 시군 중 미래 소멸 위험지수 상위 20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